오늘은 아마존에서 마샬 스피커 7번을 구매한 후기를 언박싱을 여기 지금 개인정보도 있어서요 준비했습니다. 지금 저도 처음 봐요. 이렇게 7번 모델은 국내에서는 구매할 때 한 38만원 정도 인터넷가가 최저가가 그 정도 합니다. 그리고 해외 배송이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물건값이 스피커값이 15만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배송료를 결제하는 순간 배송료가 15만원 정도가 돼요. 그래서 뭐 인터넷 최저가 수준이 한 35만원 전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것을 아마존에서 세일을 합니다. 7번 모델이. 그래서 저 얼마에 샀느냐, 대략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한 166달러면은 한 16만원 정도 되죠? 그쵸? 그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. 결제 수준까지 하면 17만원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. 자, 아 칼이 없구나. 칼이 없으니까 조심히 뜯어보겠습니다. 아 이거 꼭 새거를 볼 때마다 이 새거에 그 새거 제가 중독증이 있어가지고 막 손이 떨리고 막 그런 현상이 있는데 최대한 진정하면 천천히 개봉 해보겠습니다. 근데 아마존에 의외로 상품이 다양하지가 않아서 뭐 짜잔 짜잔 인터넷으로만 봤던 그 타투한 여성의 손이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짜잔 7번 모델입니다. 원래 액톤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액톤이 좀 더 비싸더라고요. 그리고 7번이 할인율이 더 커서 7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아직 이 스피커의 사용을 주로 공방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뭐 여행을 다니거나 했을 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칼을 가져올 걸 그랬죠? 근데 그냥 할게요. 막판에 자, 오, 야 이런 고급스러운 홀로그램이라고 이거 뭐라고 하죠? 아, 씨, 오, 박스 잘못했다. 아, 씨, 뭐지? 뭐지? 그냥 찢을... 아 이렇게 한 거였구나. 와 마샬 마샬 지금부터 드는 생각인데 이 마샬과 마샬아티는 서로 연관관계가 있을까요? 오 야, 스피커 한 사실 뿐인데 야 설명서 진짜 너무 고급스러운 거 아니에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와. 야, 한번 설명서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. 아니면 블로그 후기로 봐도 충분히 뭐,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와, 이거 꺼낼 수가 없어. 어, 야. 감동. 이렇게 럭셔리 했어. 우와, 이거. 우와, 포장 너무 예쁘다. 이거 뭐지? 방부제? 야, 이거 뭐부터 뜯죠? 이거 뭐, 손잡이 먼저 뜯을까요? 야, 포장. 짜잔. 짜잔. 당장이라도 영남동으로 버스킹을 나갈 것 같은 느낌이죠? 오! 켜져요. 블루투스 연결해볼까요? 잠깐만요. 블루투스 한번 연결해볼게요.
블루투스를 찾는 표시겠죠 이건? 이렇게 찾았대요. 찾았다는데 어디? 아 여기 있다. 킬번 여기 뜨네요. 연결해 볼게요. 뭔가 볼륨 조절하는 게 막 무게감이 느껴져요. 뭔가. 자 네이버 뮤직 들어가서 노래를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. 휘성 노래를 들었네. 지금 인풋으로 소리가 안 나죠? 블루투스 꺼야 되는 거. 아, 블루투스 꺼요? 아, 이걸 끔? 아니, 끔? 뭔가? 블루투스 꺼야 되나? 꺼야? 아, 블루투스 끄고 이건가? 오! 스피커가 크게 ASR 일은 없잖아요. 그런 걸 고려했을 때 35만원대 정도라면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15만원, 16만원 정도로 산 거면 정말 똑똑한 구매인거든요. 어 근데 온도차 때문인가? 계속 주방돼 있어서 그런가? 물이 이렇게 흥건하고 물이 이렇게 흥건하고 그죠? 일단 작동을 좀 시키지 말고 있을까요? 그러면 이상 마샬 여러분도 직구로 구매하세요. 아마존에서 지금 세일 중입니다. 그럼 안녕.